안녕하십니까. 이 부채야, 여러분. 무당에 이제 묵은데 부채살이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안 바꾸고 있어. 이 부채로 너무너무 재수를 많이 떠다가 순환을 줬기 때문에 전환 부채를 쓰고 있는데. 이게 보이죠, 여러분, 부채가. 제가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그래. 궁금하대. 그렇게. 신 받아보면 알 거를. 신이 보이니? 들리니? 막 알려주니? 응. 그리고 또 조상을 놀때 막, 조상이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두르니? 선생님, 진짜 보여요? 진짜 들려요? 아니면 귀신이 막 진짜 보이냐, 그러고. 막 이래.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를 다 본다면 정말 지금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다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세계 기네스 이런데 가서 연구 대상으로 몸값이 몇백억씩 할 걸. 그렇지 않아, 여러분. 신령님은 이게 빨간색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지도 않는데 이게 괜히 내가 빨간색처럼 보여. 진짜 근데 빨간색이야. 자, 신령님은 빨간색이다라는 기운을 주고 이 빨간색으로 내가 옷을 해볼까? 이불을 덮을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여기 위험합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을까? 이렇게 뭐 어떻게 쓸까? 이 기운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자, 부채 하나를 줬어. 이 부채가 있어. 부채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부채를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채까지도 볼 수도 있다 그래. 막그 이상한 거 보더라도. 근데 이 부채로 이 집을 막 붙여서 불을 일으키라고 하는 뜻일까? 불을 끄라고 부채질을 하라는 뜻일까? 이거를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채만 주셔. 항상 이렇게 물음표예요, 신령님은. 두두두두두 얘기를 한들, 뭐가 막 귀신처럼 마친들. 항상 물음표야, 신령님이 주는 것은. 잠깐 보여요. 연금한 건 연금할수록, 연금한 건다는 건 뭐냐면, 신의 기운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건 뭐냐, 사심이 있는 제자들, 욕심이 있는 제자들. 털도 안 뜯고 막, 닭을 뜯어먹으려고 숭늉해야지. 밥도 익지도 않았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그러는 제자들 많잖아요. 천태만상이야. 그런 제자들도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 제자도 있고 또 순화당은 그렇지 않은 제자라고는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제자도 몸주 제자지 이 순화당 박현주가 신은 아니요. 신령님은 몸주로 강림을 하셨을 뿐이고 신과 제가 인간 사이에서 빌어주는 사람이 저예요. 통신을 받는 사람이 저지 제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격 있게 대우를 해주는 것뿐이지. 응? 똑같아. 50대 중년 여자. 대신 직업이 신인이 선택을 해서 신령님을 몸에다가 이렇게 몸주로 모시고 있는 제자 그것밖에 없고 똑같아요. 어때로는 100원 받을 때보다 1,000원이 좋고요. 1,000원 받을 때보다 10,000원이 좋을 때도 있고요. 법당에다 1,000원짜리 갖다 주는 사람보다 10,000원짜리 갖다 주는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의 법수로, 신의 도력으로, 신의 정법으로 누르는 것뿐이야. 그렇게 욕심을 안 갖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이렇게. 그거를 잘함으로써, 그 길을 정법으로 갔을 때, 영은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이 맑다는 것은 뭐냐? 이게 빨간색인데, 빨그스름하게 보이는 사람과 확실히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 차이야. 이게 빨간색인데, 내가 확실히 이거 빨간색으로 봤다면 영이 맑은 거야. 근데 밝그스름할 것이다. 또, 외동제자들 있잖아요. 신을 간내린 외동제자들. 그런 외동제들은 잘 개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외동제자는 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제 신을 다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렇게 빨간 것을 더 확실히 보고 느끼려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야.
대신에 뭐가 있냐면 무불통신이에요. 무불통신. 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누군가를 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게 무불통신이야. 여기 정보는 신령님이 일러주는 거야. 이게 무불통신문이 제일 중요해요. 들려요. 때로는 들릴 수도 있어요. 기도 가면 허주들. 너무너무 무서워. 밤 11시, 12시에 가을에 특히 산짐승들이 버스러 악버스러 가잖아요. 그럼 뭐 머리끝이 서. 그랬을 때 기도를 방해하려고 수비 허주들이 군화 소리도 내고 뭐 사타 울리는 소리도 내고 뭐 깽맹이 두드리는 소리도 내고 내 방해를 막 방해해. 내 기도를. 내 기도를 내림을 받고 그 기운을 영적인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게 허주 수비들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6.25를 거쳤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산속에서 죽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들에서 죽은 사람 많고 물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죽어서 해탈을 못한 뜬조상들이 이제 수비 영산이 되어서 방해를 하는 거야. 막 못하게. 그럼 그때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래서 신엄마가 외동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는 거야. 신장님을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 허주가 안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리도 잠깐 들릴 수도 있고 잠깐의 화경줄로 필름처럼 단면적으로 물이 흐르면 물이 저기서도 흘려서 확 가서 끝이 보이고 이렇게 영화 스토리로 이렇게 하듯이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부채는 부채만 딱 보여주는 거야. 이거 오반기에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무불통신 냄새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오는 게 공수점사예요. 조상도 마찬가지야. 아, 너 손가락이 이번 그 아버지가 손가락 여기 하나가 장애를 입었네. 손가락이 없었네. 그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가 딱 없다고 보여줬으면 아우 제자가 조상력이 너무 좋지. 아버지가 소매를 이렇게 접고 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한기를 느끼고 마치 장애를 입었는데 손가락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 아버지 옷을 들었을 때 모르잖아요. 그 제가 그 일을 의뢰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얘기 안 차나. 근데 조상을 딱 들었을 때 아니면 점을 보러 왔을 때 그 조상이 따라오니까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는 안 들리지만 그런 기운이 약을 먹고 죽었구나. 여기를 콱 잡아서 목소리가 안 나와. 암병이다. 속이 다 뒤져보죠. 이렇게 해갖고 목을 맸구나. 약을 먹고 죽었구나. 암병이다. 이런 기운이 몸으로 지기를 느끼면서 생각지도 안 했단 말. 내가 그 사람 보고 뭐 무슨 점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계약이 될 거예요? 팔릴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무슨 오더를 딸 거예요? 안 딸 거예요? 잠깐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잠깐 보여주기도 해. 근데 몇 월 달에 계약을 하게 했는지는 숫자를 안 써주잖아. 그거는 점사로서 영적인 부분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기운을 화경줄로 잠깐 보여주고 저는 무슨 소리가 들려서 한복을 짱 입고 들어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깐의 기운 같고 잠깐의 소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방울 소리가 잠깐 나더라. 신이 올라오면 딸랑딸랑딸랑 그 소리가 진짜 나는 것 같아. 어느 제자나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 그런 게 전부 다 안정이 되면 무불통신으로밖에 안 돼. 점사로만 계속 나오지 이렇게 보여주고 막 소리 들려주고 이게 아니고 이제 그 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의 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닦으니까 점사로만 딱딱딱 한 날만 집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는 거지 막 영화 한 편 보듯이 뭐 우리가 음악회 하듯이 들리는 거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